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이 난 지 꼭 74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전쟁 초기 춘천에서 군인과 시민, 경찰이 힘을 합쳐 북한군을 막아낸 전투가 춘천 대첩입니다. 당시 생생한 상황이 6년간의 고증 작업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북한군이 춘천 일대 전방을 향해 공격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대비도 안 됐고 무기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총과 견인포만이 유일한 장비였던 국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천 소양일교를 중심으로 역습과 후퇴를 반복하는 3일간의 혈전. 국군이 춘천 전방을 지켜 첫 승리를 거뒀고 그 사이 유엔군의 천전이 결정됐습니다. 6.25 전쟁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춘천 대첩이 다큐멘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피난 대신 힘을 보탠 학생들의 모습, 전쟁이 끝난 뒤 강가에 떠있던 군인들의 모습까지. 91살의 노인은 아직도 74년 전의 참상이 뚜렷합니다. 나를 빼가서 이제 성장을 건져내면은 물에서 이제 꼬치가 툭 걸려서 건져놓으면은 뿌듯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꼬치를 꽉 쥐어가지고 강기강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춘천 대첩은 사실을 기반으로 전쟁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대조하고 인터뷰를 고증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또 심일소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잊혀가는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렸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야 되고. 다큐멘터리 춘천대첩 3일의 기억은 오는 27일 강원도청에서 시사회를 열고 다음 달 전국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